경북 울진 한울원전 4호기가 발전기 쪽 냉각수 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나 가동을 멈추고 보수에 들어갔습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43분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울 4호기 냉각수 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차 측 기기 냉각수 개통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2차 측 기기 냉각수 개통은 발전기와 주급수 펌프 등 2차 측 기기를 냉각시키는 비안전 등급 설비입니다.